고래랑 싸워서 이 정도는 새우젓 안 터집니다. 제 보기에는. 여러분, 비주얼부터 맛집의 향기가 훨훨 납니다. 한번 먹어보죠. 자, 이 집의 베스트 메뉴, 메인 메뉴 버터 타이거 프라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탱글탱글합니다. 버터의 냄새도 자르면서도 살살 올라오고요. 큼지막하게 하나 잘랐는데 반에 반 정도 잘랐습니다. 랍스타 같아, 랍스타. 와우.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요. 살 너무너무 탱글탱글하고요. 버터만 발라져 있어서 정말 타이거 프라운이 갖고 있는 본연의 맛이 굉장히 잘 살려져 있는 음식인 것 같아서 아주 맛있는데요? 전혀 양이 두렵지가 않을 정도의 맛입니다. 역시 랑커의 마지막 밤을 완벽하게. 와, 진짜 크다. 새우를 스테이크 같이 썰어먹긴 처음이네요. 괜히 사람이 많은 데가 아니에요. 잘 되는 데 다 이유 가 있어. 사실 새우는 이 머리통이 진짜 맛있거든요. 한 입에 넣기엔 좀 큽니다. 그래도 좀 살 보여요? 전 뒤에 먹고서는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이제 시작인데요, 여러분? 새우야, 미안해. 너무 맛있다. 랑커의 마지막 저녁으로 올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인 것 같아요. 랍스터 한번 먹어볼까요? 랍스터 안에서 살을 미리 빼서 칠리 소스랑 같이 볶아서 나온 것 같은데요. 아, 탱글탱글해. 보여요? 보이냐고요? 저 랍스터 먹는 남자예요. 하나도 안 비리고 중식 같은 그런 약간 불맛도 들어가 있고요. 조금 매콤하고 달달한 낙지볶음인데 랍스터가 들어간 맛? 랍스터는 확실히 새우보다는 더 부드럽고 더 식감도 뭔가 오동통통하게 터집니다. 엄청난 맛이네요. 됐어, 됐어. 여러분, 랑커는 여기로 와야 되네. 아, 이 친구는 한국에서 생각날 맛?